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히어로 소개. 오늘은 판타스틱4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미스터 판타스틱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먼저 프로필을 보도록 하죠. 본명은 리드 리처즈, 또 다른 이름으로서 우주의 설계자, 두뇌, 인빈시블맨 등의 명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과학자고요. 근거지는 백스터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는 185cm에 체중은 82kg. 상당히 건장한 성인의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으로서는 천재적인 지성,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 지능을 가진 히어로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초인적인 유연성과 탄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팀으로서는 당연히 많이 알려져 있는 판타스틱 4, 거기에 뭐 퓨처 파운데이션, 일루미나티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적 캐릭터로서는 닥터 둠, 갤럭투스, 어나일러스, 여기에 피어슨 4, 그리고 프라이트풀 4, 네, 이렇게 적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드 리처즈는 이제 마블 코믹스의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 중 하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및 우주, 항공, 우주공학, 전자공학, 화학, 물리학의 모든 수준, 그리고 인간과 외계 생물학에도 숙달되어 있는 천재로서 나와 있고요. 그는 우주여행, 시간여행, 2차원 여행, 뭐 생화학, 로봇공학, 컴퓨터, 합성 구분자, 통신, 뮤턴트, 교통, 홀로그래피, 에너지 생성, 스펙트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 리드 리처즈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이미 국가 차원의 기술력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고무와 같은 유연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잘 길게 늘리거나 공처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밧줄처럼 몸 바꿔서 상대를 포박을 한다거나 아니 몸을 얇게 펼쳐서 뭐 날다라짐처럼 하늘을 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뭐 다른 형태로 위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종이처럼 얇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대부분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극 중에서 여러 가지 활약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정부의 원조를 이제 우주선 발사가 가능해졌을 때 이 리드가 우주 비행사가 된 벤과 성인이 된 수, 그리고 수의 동생인 자니스톰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그러나 리드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네 사람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요. 지구에 돌아온 뒤 그들의 육체가 변화가 일으키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네 명의 초인들은 자신의 힘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판타스틱 4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네거티브 존에서 휴먼 토치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네거티브 존에 남아 스스로 희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에 아내인 인비저블 우먼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리드 리처즈 본인은 이런 아내를 위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무슨 것이었냐면 바로 철탄 같은 보안과 경계 속에 잘 보관해두었던 얼티밋 눌리파이어를 꺼내게 된 것이죠. 요것의 능력은 상대의 존재를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아이템입니다. 요것을 꺼내들 정도로 리드 리처즈 본인도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은 이러한 묘사도 나와 있었고요. 뭐 나중에 휴먼 토치의 유언에 따라서 스파이더맨을 영입을 하게 되고 판타스틱 4를 이제 퓨처 파운데이션으로 감영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타스틱 4 스토리 상에서의 이제 전개된 내용이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대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 시크릿 워즈에서는 지구 다시 616 여기에서 살아남은 몇 안 남은 생존자로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아내인 수잔 스톰은 사망한 상태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극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천재적인 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들도 막 간섭을 하는 뭐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판타스틱 4 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묘사가 되지 않는 이러한 히어로다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 정보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 미스터 판타스틱의 파워 랭크를 좀 보도록 하죠. 에너지 방출력, 여기서는 랭크 1,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랭크 1,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힘, 요거는 랭크 2, 예, 보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미스터 판타스틱의 능력은 뭐 괴력을 발휘한다거나 예,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내구력 같은 경우에는 랭크 5로 방탄 기능을 가지는 예, 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상에서도 예, 대부분의 물리적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설정에 기인해서 예, 내구력에 이러한 랭크 5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투력은 랭크 3, 약간 단련이 되어 있는 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능력을 통해서 많은 육탄정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능. 지능은 이제 랭크 6으로 매우 천재적. 이보다 더 높은 랭크인 랭크 7은 말 그대로 신에 가까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러한 랭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랭크 6으로 매우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설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드. 이건 이제 랭크 2 보통. 네, 뭐 마찬가지로 이쪽도 예, 이 미스터 판타스틱이 몸을 늘리거나 막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예, 뭐 자신의 속도를 높이거나 속도와 관련돼 있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통 랭크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판타스틱 4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네, 미스터 판타스틱 살펴봤습니다.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무같이 늘어나는 이런 몸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면목이라 한다면 천재적인 지성, 네, 무려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지능을 가진 히어로라는 점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물건들 많이 만들어냈고요. 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심지어 다른 차원까지 넘어가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예, 그러한 히어로이기 때문에 과연 그의 지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마블 히어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히어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 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